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이 TC 일렉트로닉에서 제작이 되는 소위 말해 5만원 시리즈. 그렇죠. 저희가 명명을 했던 5만원 시리즈인데 이 저번에 다뤘던 딜레이 페달도 그렇고 이번에 다루는 페달도 그렇고 가격이 5만원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최상위급 모델이다. 저는 약간 이 그 이 오늘 이 리뷰를 하기 전에 네. 그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5만 원 시리즈는 여러분 만약에 제 거든 그냥 다 사세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뭐 사실 저희가 버즈비에서 이제 리뷰어로 있지만 네. 이거는 되게 현실적으로 만약에 제가 음악하는 형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필요가 없다면 안 사도 되는데 이펙터가 필요한 입장이라면은 저 같으면 다 사겠어요. 왜냐면 실제로 저도 꽤 많이 이제 들어올 때마다 샀고 그 놓친 제품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품절돼서 안 들어오는데 네네. 정말 후회가 되는 게 언제 5만 지금 5만 원에 무슨 이펙터를 살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소리가 안 좋나요? 너무나 좋잖아요. 물론 뭐 요즘 뭐 제공되는 뭐 듀얼 형태라든가 아니면 이제 디지털 이제 멀티 형태라든가 뭐 되게 좋은 게 많지만 100% 아날로그적이면서 그 핵심적인 소리만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좋은 시리즈들이 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건데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이거는 필드에서 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되게 자본이 없고 이제 좀 돈 나가는 게 좀 그리고 요즘 또 시국이 시국인지 어렵잖아요. 이 5만 원짜리 페달로만 해도 충분히 그냥 뭐 메인 보드로 짤 수 있을 정도로 보드로 짤 수 있기 때문에 뭐 한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중간에 뭐 10만 원짜리 넘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공간계에서 탭밟아야 된다라는 것만 빼놓고 맞습니다. 나머지만 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 30만 원에도 웬만한 주력 페달들은 다 끝날 수 네네. 있기 때문에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만나볼 제품은 플러시인스 쉬머 리버브 페달입니다. 직관적인 4개의 노브 인터페이스만으로도 모던하면서도 환상적인 리버브 사운드를 완성하는 플러시인스 쉬머 리버브는 리버브를 처음 접하는 연주자들도 손쉽게 최고의 리버브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톤 노브를 사용해 손쉽게 리버브 분위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쉬머 노브를 사용해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리버브 사운드를 만들어냅니다. 동일 시리즈의 다른 제품들과 같이 트루바이패스 스위치와 탱크 같은 금속 셰시 케이스 채용으로 완성도를 높인 제품입니다.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시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브. 리버브의 디케이를 조정합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리버브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톤. 리버브의 밝기를 조절합니다. 쉬머. 드라이 신호와 가청 리버브 이펙트 사이의 프리딜레이를 결정합니다. 일단은 제가 사운드를 어떻게 들려드릴 거냐면 클린 사운드를 먼저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쉬머를 뺀 상태에서 리버브 사운드 그리고 쉬머 노브를 돌려가면서 네? 리버브 사운드를 또 추가적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쉬머 노브 같은 경우는 제로로 해놓은 상태고요. 실제로 이 믹스 노브를 제가 돌려보긴 해야 되겠지만 이 드라이 시그널에 밟는 순간에 드라이 시그널 볼륨이 살짝 낮아지는 것을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리버브 볼륨을 좀 더 높여보도록 할게요. 공간계를 멋지게 따라오네요. 믹스를 드라이 쪽으로 좀 더. 네.
좋습니다. 이 상태고 리버브 볼륨을 저희가 조금 줄여준 상태로 이제 쉬머 노브를 12시까지 올려보도록 할게요. 보고 톤을 다크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스량을 좀 조절해 볼까요? 네, 리버브 쪽으로 좀 더. 네. 드라이브 밟아볼게요. 이 페달 같은 경우는 사실 단독적으로 쓰는 거에서는 사실 큰 매력은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제시해보는 거는 요 세팅 상황에서 드라이로 조금 이제 중간 좀 어느 정도 지켜주고 네. 얘네들은 좀 따라오게 만들어준 다음에 네. 앞단에다가 리버브를 좀 간단히 걸어볼게요. 네. 자, 리버브를 끈 상태입니다. 이러면 좀 드라이가 더 걸리는데 리버브를 좀 줘볼게요. 리버브 키고요. 쉬머도 같이 따라오죠. 여기 딜레이까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도움을 받아야 네. 좀 더 빛이 살겠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오네요. 그리고 이 잔향 자체의 이 퀄리티를 평가를 하자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 네네, 잔향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소 아쉬운 부분이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볼륨도 좀 작아지는 느낌이 있고요. 믹스 값을 잘 만져서 사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 앰비언트 사운드를 위시하거나 이 포스트락 밴드라든지 이 쉬머 리버브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필수죠, 필수.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쉬머의 뉘앙스를 느낄 수 있는. 물론 이제 과하게, 굉장히 과하게 걸어서 쓰는 밴드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이 포스트락 밴드들도 이 쉬머 리버브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적시듯이. 그죠. 왜냐하면 쉬머가 너무 많아지면은 뭐 저희가 지금 방금 좀 그 과하게 걸었을 때 뒤깔린 거 맞죠. 계속 쉬 하는 소리가. 그 음이 네. 계속 남기 때문에 사실. 쉬머 자체를 과하게 쓸 수는 없습니다. 냉정한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따졌을 때는 이 가격에 만날 수 있는 리버브 치고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요 동일 시리즈들을 TC 일렉트로닉의 요 시리즈를 쭉 만나봤었었는데 이 대부분의 페달들이 거의 저희가 드라이브는 지아 씨가 리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가성비가 높고 이 가성비를 제하고서도 사운드 퀄리티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친구 역시 그런 반열에 들 수 있는 페달이었다라고 정리를 내리고 싶네요. 은총 씨 먼저 플루어신스 쉬머 리버브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네
앰비언트 사운드의 마지막 퍼즐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뭐 앰비언트 사운드를 많이 만드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멀티 체인을 썼을 때 이제 오는 좀 아쉬운 점들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골라 쓸 수는 있는데 쉬머를 고르면 쉬머만 써야 되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메인 리버브랑 딜레이를 두고 쉬머를 내가 따로 껐다 켰다 하면서 쉬머 효과를 줬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괜찮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여름의 등목 같은 사운드. 뭐랄까 샤워를 하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샤워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 급한 대로 이 등목을 하면 더위는 한번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메인 리버브로 사용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 쉬머 사운드를 자신의 다른 공간계 페달들에 적절하게 버무리고 싶을 때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가져보면서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7.5, 7.0. 네. 이 시리즈 치고는 다소 아쉬워요. 그렇죠. 원래 보면 이게 만약에 5만 원에 나왔다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렇죠. 가격이 11만 6천 원. 네. 가격이 좀 있기 때문에 다소 하지만 7.5, 7.0 낮은 점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8부터 높은 맞습니다. 점수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을 예전으로 치면 막 8.5에서 이제 8점으로 보시는 맞습니다.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1만 원에 어떻게 요즘 공간계를 삽니까? 맞습니다. 사실. 네. 그리고 이 계속해서 저희는 이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약간 이벤트성으로 TC 일렉트로닉에서 제작했던 이펙터다, 이펙터 시리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꾸준히 신제품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 시리즈로 당분간 TC 일렉트로닉이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리즈가 들어오는 대로 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모르겠어요. 저 입장에선 JHS 3 시리즈를 먼저 했기 때문에 JHS가 쏘아 올린 그거에 모두가 지금 반응하고 있지 않는가. 근데 뭐 모르겠어요. TC 일렉트로닉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그 정보까지는 제가 몰라서. 근데 누군가가 이 쏘아 올린 이 폭죽 때문에 지금 어쩌면 야야 이거 맞습니다, 안 되겠다. 맞습니다. 야, 다 낮추자. 우리 사실 단가 낮게서 만들 수 있잖아. 맞습니다. 해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죠. 유저 입장에서 이제 저렴한 가격에 고퀄리티 제품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쨌든 요 5만 원 시리즈 저희가 네. 5만 원 시리즈로 명령했지만 요 시리즈들 처음에 인트로 때 말씀드린 것처럼 놓치지 마시고 뭐 요거는 싹 진짜 보십시오. 음악하는 뭐 형 아니면 음악하는 동생 뭐 이런 사람이 추천해 준다고 생각하고 요거는 그냥 정말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그냥 웬만하면 사두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 드림한드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